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산의 한 고깃집에서 팁을 준 사연이 전해져 이목을 모았다. 지난 12일 한국사 강사로 유명한 전한길 씨의 공식 유튜브에는 항상 겸손하게 사세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. 영상에서 전 씨는 친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랑 같이 대학 다닐 때 이 부회장이 나 잘났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. 정말 겸손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. 그는 제가 올해 부산에 어떤 한우집에 갔는데 어떤 식당 줄이 너무 길어서 여기로 왔다. 여기도 괜찮습니까 하니까 서빙하는 이모님께서 우리 집도 괜찮다. 그 집만큼 이름은 덜 유명하지만 고기 맛은 우리가 더 좋을 것이다. 여기에 삼성, 한화 기업 회장들이 왔다라고 하더라 라고 말했다. 이어 그래서 궁금해서 이재용 부회장 오면 팁도 대체 얼마 주냐라고 물어봤다라고 했다. 전 씨는 이 부회장 참 지혜로운 것 같다. 여기에 서빙하는 분 몇 분이냐고 물어봤다고 한다. 여기 10명이라고 하니까 1인당 5만원씩 돌아갈 수 있게 줬다고 하더라 라고 말했다. 이어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도 무례하지 않나? 하루 일당보다 많이 줘버리면 왠지 좀 그렇지 않나? 회식하는데 보태 쓰세요 라고 줬다는데 그거 듣고 이재용 부회장 다르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. 그러면서 혹시 나중에 여러분도 돈 되게 많더라도 좀 없는 것처럼 겸손하게 라고 덧붙였다.